지금 제가 이제 푸마 울트라 5 제품에 지금 그 FG랑 그 다음에 그 MG 사이의 P감 이런 걸 비교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뭐 이 제품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게 지금 니트냐 아니냐 하는 뭐 이거 이 어퍼 자체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울트라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어퍼의 이 소재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부르는 용어들이 있긴 할 텐데 지금 어퍼에는 뭐 딱히 나와 있질 않아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파워 테이프 뭐 스쿼드 SQD 뭐 이런 용어들 적혀 있고 뭐 이런 몇 가지 용어들이 적혀 있긴 한데 이게 뭐 뭐죠? 한올의 실로 만들어지는 니트인지 아니면 나이키가 얘기하듯이 이제 메시 타입의 그냥 소재를 쓰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고 있으면 상당히 이제 발에 압박감이 있고 통증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또 비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쉽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울트라는 역시 이제 이때쯤에 울트라가 상당히 어퍼가 유연하고 그래서 가볍고 유연하고 뭐 불필요한 장식들이 전혀 없이 다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편하게 신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울트라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도 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었는데 의외로 지금 제가 화이트 제품을 뭐 리뷰를 했을 당시에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이 어퍼의 특성 탄력 있고 부들부들하고 한 이런 특성을 제가 화이트 칼라 제품에 그때 5였던 것 같은데 4가 아니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품에 비해서 지금 제가 이 테스트 실착을 하고 있는 이 제품 테스트를 해본 제품은 생각보다 이 폼스윗 쪽이 있는 이쪽 전체 아웃사이드 바깥쪽이 굉장히 뻣뻣해요. 뻣뻣하고 근데 이 원인들이 지금 보면 뭐 폼스트립이 갖고 있는 소재 특성, 이 PU. 물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이드 쪽이 항상 뻣뻣하다, 딱딱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되게, 결국에는 이 메시 타입의 필름이라고 할까요? 메시 타입이라고 할까요? 이런 소재가 갖고 있는 홀드성 문제. 그러니까 니트를 썩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패브릭을 기반으로 하는, 패브릭 매쇠를 기반으로 어퍼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코팅 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어퍼 자체가 신었을 때 이제 그 홀드감이 저하되는 부분들 그걸 막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데 뭐 나이키 제품들 리뷰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또 최근에 아슬레타 프록시마 제품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조 가죽을 쓰는 한에 물론 캥거루 가죽이 사용 전족부 사용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일본 브랜드들은 대신 이제 여기 니트를 뭐 사용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니트를 사용하는 베타 제품 같은 경우는 미즈노 그 네오에 제가 그 제품을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게 이제 베타를 있는 그 사이드 쪽에 이 어퍼 이런 것들이 그 착용하는데 상당히 어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베타에 들어가 있는 사이드 어퍼가의 소재가 아닌 그냥 일반 네오 모렐 4 이런 모렐리아 4 네오 4 이런 걸 사게 되면 훨씬 부드럽게 신을 수 있거든요 사이드 쪽을.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딱딱한 것들에 대한 그 제어를 받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착용이 편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 어퍼 전체 이쪽 부분 전체가 통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만져도 이전의 제품들 이렇게 만지면 부들부들했다 그러지만 여기는 지금 만지면 이렇게 만졌을 때 이미 이 자체가 굉장히 뻣뻣해서 유연성 자체가 없어요 어퍼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흰색도 이랬었는지 지금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이 제품은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안쪽에서 만져봐도 이 폼스트립 쪽에 들어가 있는 데는 뭐 라이닝 천이 굉장히 뻣뻣하게 사용이 됐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단단한 얇은 플라스틱을 댄 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뻣뻣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부터 신을 신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발 위쪽에서부터 누르는 압박감 같은 데 생겨서 저림 현상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거 두 개는 처음에 제가 비교를 했을 때는 FG와 MG 사이의 라스트 비교가
메인 테마였다고 하지만 막상 제품을 두 개를 신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울트라 제품 자체가 지금 5에서의 이 그 뭐라 그럴까요? 딱딱한 핏감, 그 다음에 전임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사실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뭐 못 신거든요. 100% 발 저림 현상이 생겨서 못 신게 되고, 저림 현상뿐만 아니라 이런 조소재를 갖고 있는 제품들의 특징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밀착감이고, 그 밀착감이 만들어지는 데는 단순하게 밴드를 사용해서 강제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어퍼 자체가 발에 맞도록 성형이 되는 그런 특성을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제품들은 이제 그런 성형성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이드는 인조 가죽을 썼다고 가정을 하고, 왜 캥거루 가죽 제품들이 그렇게 그 중요한 의미를 갖냐 하면, 이쪽 사이드는 어떻다고 하더라도 전족부에서 중족부에 이르는 이 앞쪽 부분이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게 되면 발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특히 이제 공을 컨트롤하거나 감각이 제일 살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성형성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그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신으면 발 전체적인 감각, 사이드 쪽에는 인조 가죽을 사용이 하는 하이브리드 타입을 채용을 하더라도 전족부 쪽에 그 발의 성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끝에 감각이 살고, 그러다 보면 전족부 앞쪽에서 이 감각이 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었을 때 밀착감, 핏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고 편한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지금 제가 이 제품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 킹을 신고 있어요. 킹 최근 버전. 저는 요 버전이 아니라 요 앞 버전이죠. 요 앞 버전인 제품을 사용을, 여기 이렇게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이걸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텍스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형태 무늬가 들어가 있는 최근에 이제 이 제품을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제품을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요 앞전 제품을, 앞버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버전이든 어떻든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K-Better라는 인조가죽이 있는데, 이 인조가죽은 지금 이거는 신었을 때, 물론 이것도 반복 신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세한 성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압박감이 좀 덜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신었다, 이렇게 끈을 묶고 신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제품은 신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제가 이 제품 살 때 그 이런 제품 살 때 주의사항으로 매장에서 최소한 5분 정도는 신고 있어 봐라, 뭐 서서 움직여도 보고, 그러니까 매장 직원 너무 눈치를 보지 말고 그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제품과 그러면 킹은 지금 어떤 향은 최신 거를 비교를 해보겠어요. 지금 이 제품 신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한 발에, 오른발은 뭐 보시다시피 왼발은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있고, 이 상태로 지금 한 20분 넘게 지금 신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분 거의 30분 다 돼가는구나. 근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발의 통증이나. 물론 이 상태도 신고 나가면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는 여기 강한 프레셔가 걸리면 그 압박감이 생기면서 피가 안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서 20분 동안 그냥 똑같은 이 제품을 시착을 하는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는 압박감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지금 그리고 이것도 이 킹 MG만 하더라도 지금 울트라 FG랑은 다르게 어쨌든 전족부 쪽의 피감은 훨씬 개선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울트라 MG랑 비슷한 전족부 그 피감을 갖고 있는데,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그 착화상의 착화감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푸마 킹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네이마르라든지 유명 선수들이 잘 안 신는 모델이죠. 이 킹은 오히려, 그러니까 전부 뭐 퓨처를 신거나 아니면 이제 울트라를 신고 나오기 때문에, 킹은 상대적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지금 푸마의 계약 선수들 중에 신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제품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마에 대해 제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퓨처 아니면 울트라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킹은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고 아마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퓨처에 지금 최신을 신어보진 않았지만, 단순히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뭐 이전 킹, 요 앞버전의 킹도 마찬가지지만 이 킹 얼티메이트가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편하고 홀드감도 좋고 뒤꿈치에 그이 락되는 것도 훨씬 뛰어나고 이거 들썩거림도 없고 일반 양말 상태에서 똑같은 양말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발볼 전족부 쪽에도 편하고 뭐 인사이드 쪽도 크게 문제가 없이 있고 이거 발을 움직였을 때 똑같은 MG 아웃솔이지만 이 어퍼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퍼 전족부 쪽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퍼가 아래쪽에서 눌러주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게 되면 딱딱한 대로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이게 부하가 걸려서 발이 아프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통증이 생기거나 이게 지금 그게 없거든요. 어퍼 유연하고 이러니까. 그럼 킹 베터가 그럼 신으면 나중에 퍼지지 않냐? 근데 이 소재 자체가 제가 보기엔 퍼질 소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쨌든 이전 세대 지금 킹을 가지고 MG를 가지고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TM410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어퍼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퓨처를 아직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푸마 제품 중에서 만약에 어떤 제품을 하나 추천을 해달라. 세 가지 퓨처, 울트라, 그 다음에 그킹이세 가지 가지고 얼티메이트 제품을 하에서 만약에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발의 홀드성도 좋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압박감도 크게 없고, 너프도 유연하기도 하고, 이게 뭐 딱히 단점이라고 할게 없다 정도로 이 사이드 쪽에 이 폼스트립은 아마 여기 지금 이렇게 그 선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은 약간 튀어나와 있는 우레탄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그 파란 녹색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사실 이 표면과 두께 차이가 크게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이 폼스트립 요 흰색 까만색 부분들이 외부에 돌출되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실은 선만 이렇게 돌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 실리콘 러버 타입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킹 쪽이 훨씬 더 편의성이 있다. 길이감은 거의 비슷해요. 길이감은 뭐 신었을 때 앞쪽에 남는 정도는 같은 255 사이즈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봤는데 그렇다면 이쪽에 낫지. 물론 뭐 발볼이 조금 뭐 저보다 좁은 분이시라 그러면 이거를 신으셨을 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발볼의 폭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퍼 소재 차이가 지금 만들어주는 핏감의 차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푸마 중에 한 선택하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킹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느낌은 뭐 제가 TM410에서 느꼈던 느낌이랑 어퍼가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훨씬 사용 편의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